안녕하세요, 데일리블루입니다. 나를 스쳐 지나간 너의 모습을 아직 기억해.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김형진이라고 합니다.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김보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베이스를 치고 있는 박태호라고 합니다. 태호 오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제가 연습하러 가면은 그 청소년 수련관에 맨날 있는 NPC 같은 그런 존재였고요. 아, 보경이는 진짜 고등학생 때 처음 봤었고요. 근데 보경이는 진짜 진짜 듬직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너무 진짜 아 얘는 드럼 진짜 잘 치게 생겼다라는 그런 인상이 진짜 강하게 남았거든요. 그래서 되게 든든했어요, 이 친구는. 형진이는 공연장에서 처음 봤는데 걔가 애가 뭐 키도 크고 막 화장도 막 하고 댕기고 막 문신도 이빨 있고 막 하니까 와 찍이 돼요. 태호 형을 처음 봤을 때는 공연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태호 형하고 SNS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났을 때 같이 술을 먹고 하루 만에 정말 친해졌어요. 첫인상은 아 성격 너무 좋다. 저희 데일리 블루는 앞으로 엄청난 공연을 많이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발매될 EP가 있습니다. EP 영어 E 그 다음에 영어 P 다 있습니다. 저희가 다 부산 출생이거든요. 태어난 곳이고 이때까지 활동인 것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고 앞으로 어디를 간다 해도 저희는 부산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애정이 있는 도시입니다. 진짜 엄청 멋진 밴드들 너무 많아요. 최근에도 앨범을 계속 꾸준히 내고 있는 밴드도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더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데일리 블루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동백라곤 공연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